누구는 누구? 야! 마! 누구야, 너는? 정자 밑에 사는 너는? 어? 어디 가노, 어디? 누구 집 깨고? 어? 너희라도 들깨 된다. 어, 이거 돌아다니다 들깨가 돼. 마, 이거 돌아다니면 이제 들깨 되고 또 번식 되면 또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날 까이가. 한놈 쓴놈이고. 니도 쓴놈이가. 이거 지금 못 잡으면 너거는 들깨 되겠는데. 어이. 너도 주인 나타나면 분양해야 되겠다. 응? 아이고, 주인이 뭐, 아이고. 주인이 안 찾아가니까 뭐, 다른 사람이라도. 네, 누가 필요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요. 데리고 가면 제일 좋은데. 주인이 근데 안 거두면 어쩌노, 걔를. 그러니까요. 집도 못 찾아가고. TV에서만 나오는 그런 나쁜 사람이 우리 동네에도 있더라고요. 어디 저기에? 아니에요, 저 위에 주차장 쪽에. 그 안쪽에. 살기는 원지에서 살고 왔다 갔다 한다. 그쪽 개들도 막 세 마리 논아지 풀어놓고 키워요. 저번에 저기 닭 몇백 마리 물어 주기 때문에 초록색 저 있잖아요. 개가 와갖고야. 예. 와, 진짜야. 난리 났는데 그때. 소방차. 군에서도 오고, 면에서도 오고, 소방차 양쪽으로 다 오고, 경찰들 다 오고, 막. 최근에? 아니, 작년, 재작년? 그래, 우리 예. 작년에 이사 왔어. 난리 났는데, 그때. 어휴, 그러면 두 단속 해야 되겠구만. 그니까, 가고 저쪽에 있는 개도, 이 왔는데, 길을 잃어가지고, 두 마리가. 네. 근데 저 사람은 이제 오해하는 게, 저 사람이, 그, 저 집에서 이제 그, 뭘 했대. 네. 그, 잡아먹었을 거다, 이 생각하더라고. 잡아먹은 게 아니고, 여기 와 있었는데, 이제 오해를 한 거지. 길 잃어먹었는데, 평소에 그 개를 미워해나니까, 저 사람이 할배가 그랬을 거다. 그러니까 원래도 개 잡아먹는 사람이다, 이러니까. 그래, 근데, 오해받을만 하겠네. 예, 근데 이제, 요 위에 집에, 와이스 갖고 찾아갔지. 아. 예, 옛날에. 작년에? 아, 예, 새로 예, 들어온 그 사람. 얘기는 들었다. 그래, 예. 돈 15만 원인가? 예, 돈 주고, 예. 사료비 달라 해가지고 그, 키워준 거예요. 또 이 잡고. 예, 아. 작년 가을인가? 와, 계속 찾으러 다니고. 그니까, 프렌치 불독하고, 그, 네, 아, 프렌치 불독 예, 믹스견하고, 맞아.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. 예, 네, 그런가 봐요. 예. 아저씨 작은마. 그래서 저기서 여기까지 온 거라.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을까 생각도 못 했지. 그니까, 다른 사람만 여기, 이제. 여기 이 집에 돈 받았다 해서 우리도 웃었다 그래. 그니까, 다른 사람만 괜히 잡아먹었다 오해받아가지고. 예. 아, 그래, 그 아저씨 또 이렇게 누가, 누가, 제가 혹시 주변에서 얘기 있으면. 그니까, 키울 사람만 있으면 네. 올리바입니다. 네, 진짜로. 그러면 두 마리 키우게.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가 있으니까 예. 자꾸 오지. 예. 앞에 쓰기 와갖고 나도 제가 새끼 낳았나 생각했네. 딱 보고 있다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이래 들어오니까 우리 사가 막 흥분을 해갖고 그렇지 밤에 한번 물리는 거지. 그럼 이제 그 안 물립니다 그러고 하면 이제는 그래서 참 골치 아프다. 아니 지금이 근데 이거 군청에서 와도 이거 못 잡아요. 아니 제가 1, 2에 바로 했거든요. 예, 그거 못 잡아요. 와도. 그래갖고 그 면에다가 신고하라 하길래 예. 경찰들이 와가지고 못 잡아 그래도 와도. 전화한다고 그래. 면에다 하니까 동물보호센터인가 거기서 이제 그것도 한 명만 있기 때문에 못 잡아요. 다 같이 와가지고 울타리 치고 해야지. 네, 그래. 한 명 갖고 못 잡아요. 그래 주는 거 아닙니까? 안 해줘요. 한 명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월요일날 제가 들어가요 여기. 근데 제가 이름하고 신고는 돼갖고 있는데 예. 센터에 이제 센터도 들어가고 그 축산까지도 제가 월요일날 들어가거든요. 아, 그래. 담당하고 만나기로 됐어요, 올려라. 예. 그럼 좀 얘기 좀 하시죠. 예, 면사무소에서도 들어가고. 예. 후친다, 짝대기. 괴롭히긴. 그래 한다고 가나, 걔가. 터지지도 않고. 이 큰데 정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짝대기가 되나 또. 그러니까. 아이고.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주인 나타나야겠네. 마음이 안 좋다. 그러니까. 작게만 잡으면. 예. 유기견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저 주인, 예, 주인 집에 주든지 뭐. 주인 갖고 주인을 알아가지고. 예, 예, 주든지. 예. 아저씨가 벌금 내게 한다 했거든요. 예. 괜찮아, 아저씨가. 예. 그래요, 그 주인이. 커지면 이제 그렇고. 빨리 분양 안 되고 요리 안 잡히고 포획 안 되면 커지면 이제 야, 진짜 골치 아픈데. 암놈 순놈 만약에 되는 네. 것 같으면 또 새끼 놈 여기 진짜. 맞아. 여기 동의하지 마. 우리 개 키우는 것도 반대했거든. 네.